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에 진짜 똑같은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선생님도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수학입니다. 수학. 자, 이 수학의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수학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수학을 해야 될까요? 재수를 이제 시작했는데 수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인 선생님의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분이 선생님의 꼭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대학을 더 합격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은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학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수학하세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수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수학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수학을 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도권 쪽에서 대학을 어디를 선택할 수가 있느냐? 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서울시립대학교, 단국대학교. 자, 이렇게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는 대학교는 수도권에서 9개의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내가 수학을 왜 해야 되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이 학교들이 있다면 당연히 수학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자, 이 학교들의 성적대는 당연히 어떨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상위권 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대가 높은데 문제는 수학만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면 뭐가 높아야 되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의 과목들이 모두가 다 높아야지만 이 학교들은 합격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학교들을 무조건 가고 싶으니까 수학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국어와 영어의 성적을 먼저 파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어와 영어의 성적을 파악하면 왜 수학을 합산을 해서 성적이 괜찮네, 그럼 이 학교들을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어와 영어의 모의고사를 대략 한 4-4등급 나온대요. 4-4등급 또는 5-4등급, 5-3등급 이런 식으로 나온다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과연 수학을 해야 될까요? 수학을? 선생님, 저는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다 향상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정도의 성적이었다면 수학을 포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직 언급을 안 한 과목이 있죠. 어떤 과목? 탐구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탐구라는 과목도 두 과목씩이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국어랑 영어랑 수학, 이 낮은 성적, 국어랑 영어의 낮은 성적도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수학도 시작해서 수학도 향상을 시켜야 돼. 자, 그럼 탐구는 언제 하냐 이거야. 탐구는. 자, 근데 여기서 또 학생들의 잘못된 점. 탐구는 금방 만들겠지. 탐구는 쉽게 오르겠지. 탐구는 별로 안 중요하겠지.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탐구라는 과목은 이제 거의 웬만한 모든 대학교들은 탐구 과목이 영어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잘 생각하십시오. 나의 현재 국어와 영어의 성적을 판단을 하고 난 후에 수학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국어 성적, 내 영어 성적은 상관도 안 한 상태에서 수학만 무조건 한다? 수학을 올려서 내가 나는 이 대학교를 간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국어랑 영어랑 탐구과목부터 향상을 시키고 난 후에 수학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도 있지만 수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학교, 수학이 미반영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 대학교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수학이 필수든 아니든 선택이든 어찌됐든 국어과목과 영어과목은 필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탐구과목도 필수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와 영어와 탐구의 성적을 수학과 비교해서 나는 수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꼭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수생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재수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시작됐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잘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이해하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다 준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이 쏟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국어랑 영어의 탐구에 조금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점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또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이 많다면 선생님한테 얼마든지 연락을 주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수학과 최대 입시 교육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래 링크에 나올 텐데 아래 링크를 들어오셔서 입시 설명회 참석도 해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